아파트 월세와 전세값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게다가 오는 8월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는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데요. 집주인들이 인상률 5%에 묶었던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임대시장이 또 한 차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273제곱미터가 보증금 4억 원, 월세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성수동의 전용 264제곱미터 아파트는 전세값 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나란히 사상 최고가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이 보유세 인상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전월세 급등 상황에 전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 갱신권 사용으로 인상률 5%에 묶였던 계약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그동안 억눌린 전월세 값이 크게 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프로모로 올려주는 분들은 당연히 올리시겠죠. 회사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현 시세대로 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 전세 값이 폭등하면 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고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들면 집값이 또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의 손질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는 여름의 급등 우려 속에 주택임대시장은 현재 폭풍 전야라는 진단이 공감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